그리고 이걸로 딸기잼을 만들어 보려고요. 동생이 이번 주에 생일인데 걔가 주문한 케이크 있거든요. 그 주문한 케이크를 만들려면 딸기잼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았는데 오늘 마트에 가니까 마침 딸기가 세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먼저 만들려고요. 일단 으깨야 되는데 으깨는 도구를 아 근데 딸기 얼마 안 한 줄 병 진짜 조그만데 짜잔 살짝 먹어봤는데 엄청 달달하고 맛있더라고요. 딸기가 막 씹혀요. 그리고 딸기 라떼. 어제 이것도 시켰어요. 이건 전에 다이소에서 구매한 포장끈이에요. 이번에는 케이크 포장 박스를 한번 사봤어요. 두 개인 이유는 조만간 한 개를 더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랜만 같은 느낌이 안 드는데 설탕 리필했어요. 초콜릿 하나 먹고 있어요. 당이 너무 떨어집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진짜 재밌는데 여기가 너무 좁아가지고 빨리빨리 다음 뭐를 하려면 정리를 바로바로 하고 설거지도 하고 쓰면 바로바로 제자리에 놔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게 문제입니다.
아, 됐긴 했는데 여기 신기한 카스테라가 됐다. 근데 케이크니까 살짝 높게 하나를 더 만드는 게 좋겠어요. 안 냅두고 금방 만들겠죠? 얼굴 같다. 에어프라이어여가지고 항상 겉바속촉만 가능해요. 다시 만든 딸기잼 가지고 왔습니다. 높낮이가 안 맞게 잘랐는데 괜찮아요. 딸기 생크림, 딸기잼 생크림, 딸기, 딸기잼 먼저? 바깥에 있는 테두리도 잘라낼까 했는데 왠지 동생은 이 빵도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냅뒀어요. 우와, 이번엔 또 아까랑 다른데? 두 번째 빵은 겉바속촉은 겉바속촉인데 조금 퐁실퐁실하게 됐어요. 얘도 조금 식힌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높아졌다. 이거 이렇게 높아도 되나? 글씨만 잘 써주면 되는데.
썼다. 어떻게든 글자 썼다. 손이 제가 아까 너무 정신없어서 몰랐는데 사선으로 썼네 글씨를.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예상한 것만큼 아주 엉성한데요. 분명 케이스를 씌워주면 좀 괜찮을 거예요. 옷과 맞바꾼 케이크 여기도 난리 났네. 이렇게 들고 갈 수 있어요. 글씨가 조금 아쉽다. 그래도 계속 집에 왔어요. 지금 아직도 정리할 게 산더미지만 궁금하니까 이거 먹어보려고요. 짜잔! 산더미 돼버렸어요. 날씨가 이 셔츠마저도 더웠어요. 근데 지금 여기 막 사방이 막 다 그 색소 생크림 튀고 막 난리여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생긴 거와 다르게 정말 맛있어요. 딸기가 조금 덜 달까봐 저 딸기잼을 만들어서 넣은 거거든요. 여기 밑에 지금 보이는 거 여기 보이는 이거 딸기잼이거든요. 걔가 엄청 달달하게 카스테라여서 걔가 생각하는 그런 부드러움은 없을 수도 있지만 난 맛있는데? 아까 빵 남은 거 있었는데 빵 남은 거 그거 잘라서 그것도 다 줬어요. 그냥 빵도 맛있어가지고 딸기잼 엄청 들어있어요. 딸기잼 뿌려진 거 먹어보니까 딸기잼 뿌리길 진짜 잘한 것 같아요. 달달해요. 네, 조각이 돼버렸네. 뭐야 내 두 손 까만 손. 저는 그럼 다음 브이로그에서 또 뵐게요. 안녕. 갑니다.